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고요. 유흥산자 모임의 대표로 나왔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여기 뭐 대표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정말 대표로서 나왔다기보다는 유흥산자 모임은 이제 작가들이 여럿이 계시는데요. 그때그때 시간 되면 제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나오겠습니다. 이건 대표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흥산자 대가 기준화 이 생산자 모임이라는 안에서도 이제 뭐 작가들에게도 어떤 식의 뭐 그 여기 작가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듣기에 대한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공론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굉장히 어떤 빠른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어떤 그런처럼 보였던 국가에서 또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과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고 뭐 표준계약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뭐 허태린 씨께서 처음에 발제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러니까 제 또래의 어떤 작가를 기억하는 것도 많고 새로운 작가의 어떤 상황이었던이라든가 2011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촉발제가 되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어쨌든 뭐 표준계약서 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술인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거나 혹은 또 이제 지금처럼 창작 대가 기준안이 또 한편으로 이제 제도화 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다거나 하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저도 뭐 매번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좀 많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미술참사 대가 기준이라는 것 안에서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작가비와 사례비만 지금 있지만 사실은 작가비, 사례비, 그 다음에 그 제작비 그 작가가 작업을 할 때 어떤 프로덕션 비, 그 다음에 사실 대여비까지도 포함된 전반적인 개념들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은 작가비와 사례비가 시범 도입이 돼서 이것만이라도 일단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계속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그 작가비 또 혹은 사례비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어떤 언어로 혹은 또 이제 어떤 산출 그러니까 산출식이라는 것 그런 공식화 공식으로 공식이라는 언어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언어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는 것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마도 그 어려움의 원인에 또 해당하는 것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공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오류에 대해서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었습니다. 뭐 최저도 만들어야 되고 최고선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또 그 저희가 뭐 창작자는 작가뿐만이 아니라 뭐 비평가 혹은 큐레이터들도 다 같이 창작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뭐 이런 주장도 작가들 입에서 계속 나왔었던 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실천으로 반영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뭐 여덟권 사용료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황성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좀 죽어있던 어떤 그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20년에 뭐 고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될 정도로 완성도가 있는 공식은 아니라고 제가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그 작가비와 사례비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 의미와 어떤 그 배경 그리고 이것들이 지향해야 될 바가 이 공식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때 이 공식들이 굉장히 잘 현장 안에서도 굉장히 잘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작동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명 아티스트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애초에 2018년 뭐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연구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2018년 처음에 저희가 만나서 뭐 그 얘기를 하고 막 그랬을 때도 작가비에 대한 사실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작가들이 요구를 해서 들어왔던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화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요구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작가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공공적인 그 전시라는 어떤 형태 안에 작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존중, 그 인정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비가 일단 여기가 없었고, 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작권 사용료라는 것은 그 작가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사례비 안에 이제 쭉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작가들이 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티스트피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의 혼동 때문에 이제 있었던 건데, 작가들이 요구했던 아티스트피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개념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작가 사례비하고 작가 그 작가비, 아티스트피죠, 작가비라는 것이 분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작가비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항목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작가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심사의 그 스코어에 의해서 나누어진 그런 공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진 그런 공식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산출식을 보면 작가비라는 것은 이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피 저작권 사용료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받아본 적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작가들 중에. 뭐 이것을 어떤 이제 작가가 작품을 대여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대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저 같은 경우 영상 작업을 할 때 뭐 그 스크린 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방식의 어떤 그 대여료라는 그 개념이 조금씩 이렇게 통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들어가진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저작권 사용료라는 것이 대여료와 함께 어떤 식으로 불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가비라고 하는 것의 산출식 안에 저작권 사용료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충분한 어떤 내용을 함유할 수 있는 것인지, 작가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가비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담지를 했을 때 이 공식이 어떤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사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배타적인 지배 권리, 그러니까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작품, 그러니까 저작물에 대한 어떤 인격적 혹은 재산적인 권리, 배타적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걸 유지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작가비라는 것은 사실 작가에게만 오롯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어떤 배타적인 권리, 작가가 가져야 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작가가 갖고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지만, 그러면서도 플러스 어떤 공공의 의미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비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이 작가비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존중의 의미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말할 수 있을까? 그 경로라는 것으로
소소하게 덩어놓고 어떤 방법으로 제시된 게 어떤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작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참여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배경으로 해서 작가비라는 것들을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적인 구성물로서의 전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공적인 구성물로서의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존중이라는 어떤 내용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작가비라는 것을 요구하고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시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공공성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떤 작품의 판매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영리기관에서의 작품 전시에서는 작가비를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전시는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그 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공공적인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공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공식도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가비 안에서 이제 n분의 1 수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한 작가 수대로 그 저작권 사용료 일일 저작 기본 저작권 사용료를 n분의 1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작권 사용료라는 것이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작권 사용료라는 것은 그 창작자 본인에게 오롯이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참여한 작가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작권 사용료의 어떤 효력,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의미하고 완전 충돌되는 개념인 거죠. 아까 황성 교수님께서 이 n분의 1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전시 규모나 어떤 참여 작가 수에 상관없이 지금 n분의 1을 하는 것과 그 일일 전시 사용료 그다음에 뭐 전시 일수 그 모든 어떤 그 비용에 대해서 참여한 작가 수대로 n분의 1을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냐면 이 작가비라는 것이 작가들에게 그러니까 동등하게 지급이 된다 동등 지급의 개념을 제 생각에 이거는 저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n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나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개념이 제 생각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러니까는 동등지급이라는 것은 항상 n분의 1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곱하기 n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동등지급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공식 안에서의 n분의 1이 하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작가들 사이의 어떤 동등지급에 대한 개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일일 고정 지출로 5만 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는 입장,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하루 예산이 5만 원만 있으면 작가가 한 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5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MV를 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루 책정 금액이 5만 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시 일수가 있어서 곱하기가 들어갑니다만 하루라고 친다면 일일이라고 친다면 내가 하루를 전시해요. 근데 전시 작가 참여한 작가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시 하루만 해요. 그랬을 때 저는 5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틀을 해요. 전시 작가 100명을 데리고 전시 이틀을 해요. 저는 1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n분의 1을 하니까요. 그래서 전시 그 예산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그 파격이 줄어들 수 있고 이 작가비를 실행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뭐 유효할 수는 있으나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작가들에게 동등 지급을 하는 개념. 그러니까 동등 지급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이 작가비라는 것이 굉장히 공공성에 입각해서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창작 활동, 그러니까 작가들이 창작을 하는 이 활동에서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이들 간에 어떠한 식으로 위기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동등 지급의 개념이지, 이게 그냥 그 작가들이 11명이, 뭐 100명이 왔으면 100으로 나누고, 5명이 왔으면 5명 나누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n분의 1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동등질의 개념을 n분의 1이라는 수식을 그냥 들어간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간으로써 오히려 그냥 굉장히 보잘것 없는 상징처럼 남겨진 게 아닐까. 아무리 말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리에서도 사실은 어떤 그 작가들 간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 또 이제 위계를 둔다거나 심지어는 전시, 뭐 큰 전시, 작은 전시에 대해서 위계를 두게 하는 그런 점수화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정된 거는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수를 매기고 전시 작가 참여한 작가들이 어떤 경력에 따라서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한 전시에 참여를 초대를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이것보다 열등하고 어떤 것은 이것보다 우등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경력이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위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기준 금액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어떤 그 차등 지급에 대한 룰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묘하게 지금 숨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재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이렇게 어떤 공식들이 설득력을 잃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은 그냥 이런 어떤 그 기준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전시 어떤 한 전시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작가 사례비가 포함된 제작 지역이 작가 사례비가 포함된 영상 작품 대여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작가비 혹은 사례비 혹은 뭐 대여비라고 이렇게 분할된 게 아니라 합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준안에 보면 항목별로 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기관의 자체 기준으로 지급해서 관계없다. 그다음에 전시기획자가 조정하고 협의하고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해서 다 지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작 시간까지도 작가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작 시간도 전시기획자랑 조정해서 전시기획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까 황성 교수님께서는 아직 제도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현장에서는 정말 그냥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전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시에서 작가비 사례비라는 항목 부분도 없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섞여서 됐을 때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완전히 전 201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15년 전뿐만 아니라 2010년 그 이전으로도 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이 기관이나 기획자는 내가 너한테 작가비를 줬다고 얘기하고 작가들은 그걸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2015년에 이 기준안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기관 연구님도 계시지만 그때의 어떤 기초 연구 과정에서도 이미 다 파악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그것을 이게 계속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구분되지 못하고 정확하게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서로가 도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 공식들의 그 작가비와 사례비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의미와 배경 그다음에 그 지향들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작가비를 받은 적이 없고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